주께서 기체험의 결정체 통나무에 걸쳐 눕기. 누운 사람의 표정 참 편안하다. 어려울 것 같지만 단전에 길을 모으면 가능하다니 계룡산 기체험 대성공. 하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실제 그렇게 막 느껴요? 실제 막 몸이 뜨네 붕붕. 뼈가 다 펴지는 것 같아요. 기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야심한 밤에만 가능한 체험이 있다는 보이도. 어둠 속 고요한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나타난 사람들. 특별한 체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해방지 체험이라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햇불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고기도 잡고 뭐 괴도 잡고. 여러 가지 잡는 거예요. 횃불 작전 시작됐다. 골뱅이, 조개도 잡고 다 뭐든지 다 많이 많이. 물때가 맞아야만 가능한 회발이 체험이기에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꽃게요, 꽃게. 꽃게 새끼. 와. 꽃게부터 어른 주먹 크기의 골뱅이까지 불만 갖다 대면 여기저기 화초죠. 횃불의 진가가 빛을 발한다. 여기 이 사나이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라고 하는데 뭐요 도대체 목표가? 방어 큰 거 한 마리 자연산 방어 먹어보고 싶은데 없는 것 같아요. 방어는 안 보여도 이곳이 황금어장이요. 텅텅하게 물오른 생선 눈앞에서 꿈틀꿈틀 요동치니 이런 행자가 또 있을까? 좋다 좋아.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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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울어 울어. 그물에 딱 걸린 우럭 발견됐다. 급한 마음에 덥석 잡아보지만 맨손으로 잡기엔 만만찮은 상태. 심기일전하고 재도전. 우럭과의 한판 대결 펼쳐진다. 우럭인데요. 우럭이다 우럭. 자연산 우럭을 잡은 기쁨도 만끽하기 전에 한편에서 탄성이 울려 퍼진다. 월속도 보통 월속이 아닌 듯한데 그 발의 한판 대단하다. 와 죽인다. 와 좋은 거네 이거. 완전. 어 월속이다.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회복을 생각하니까 벌써 군침 돌아요. 검은 노아 쓰러지고 한 시간 정도 잡은 해산물의 양이 보기만 해도 배부르 같다. 바닷가에 낮에만 와봤는데요. 네. 이렇게 횃불도 만들어서 비춰보고 밤에 이런 거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싱싱한 상태 그대로 즉석에서 먹기 좋게 썰어 새콤달콤한 초당에 콕 찍어주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각종 해산물을 넣고 즉석에서 보글보글 끓여먹는 바로 모둠 해물탕. 이런 야식이 또 있을까? 군침 절로다. 맛보고는 순간 넘어간다. 넘어져봐요.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끝내주죠. 한마디로 따봉입니다. 여행객 잡기 위해 경상북도도 체험여행을 시작했다. 천년 고도의 경주에서 그 포문을 연다고 하는데 관광은 기본, 봄기운 한껏 느낄 수 있는 유채꽃밭에서 경주의 봄에 흠뻑 젖은 샤머님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신랑 애미기가 열날 때. 밖에 나와서 확 풀어야죠. 요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게 직접 체험단끼리 참여하면서 운영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속 요리 체험 재료 구하기부터 시작된다는데 경량이 떨어졌다. 봄 계절에 나는 식재료를 찾아라. 야산을 오른 체험객들 뭘 하는가 했더니 아이 꽃향기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요? 어? 진달래 꽃잎은 왜 그렇게 다 땀대요? 사전 해먹는다 그래갖고 네. 새로운 느낌이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재료 제시한 체험객들 이제 본격적인 체험 시작된다. 포도스쿨의 체험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준비했다는데 신라의 약산 음식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조리 교육실이에요. 어딜 가나 불량 학생 있는 법. 만들기 전에 맛보기 바쁘다 바빠. 아, 그만 먹어요 사모님. 아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진달래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셈이 묻어 된다던데요. 봄의 기운을 흠뻑 받은 20여 가지의 산야초를 1시간 정도 달인 물에 돼지 목살을 넣어 푹 삶아주면 잡냄새 없어지고 야들야들한 산야초 수육이 만들어진다 이 말씀. 빛깔 한번 먹음직스럽고 이걸 그냥 숭덩숭덩 쓸어가지고 돼지보쌈 완성이요. 관광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맞고 일석이조요. 에이? 아 색다른 기분이고 배우니까 뭐 머리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는요. 집에 가서 맞아 집에 가서 식구들 한번 데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 어디 이분이 갔어요? 한편에서 점객들을 위한 음식 준비로 분주하다 그 음식 또한 평범함을 거부 경기를 고스란히 담았다는데 신라 요리를 재현해서 내드리는 겁니다.
티맨이라고 저기 이제 미온 속에 7가지 공유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신라 음식에도 떡볶이가 있었으니 약초로 만든 떡을 팥장으로 양념한 것. 배우고 대접받고 경북 관광객들에게 후드스크린 톱 공짜란다. 신라 음식 그 맛 참 궁금한데 맛이 좋아요? 네? 내가 이 신라 음식을 평생에 처음 접하는 건데 이런 음식을 어디 가서 앞으로 산들 이 음식을 접할 수 있겠어요? 신라 음식은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런 맛으로 오늘 여행한 거 아닙니까? 활력 충전 100배 온몸으로 즐겨라! 아주 특별한 일상 탈출을 꿈꾸는 당신 체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지금 바로! 본선보다 치열하고 화려한 쇼가 펼쳐지는 예심 현장. 예심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튀는 전략과 남다른 노력은 필수겠죠. 한 노래자랑 예심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에 끼를 선보이고 충남 주꾸미 축제장에서는 주꾸미 따라잡기 선발대회 예심이 벌어져 한바탕 쇼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본선에서 볼 수 없는 쇼 예심 현장 속으로 VJ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은 아무나 되나? 오늘 하루 눈 딱 감고 나를 버린다. 불타는 의지는 기본. 본선보다 뜨겁고 치열한 예심 현장. 예심 현장. 구경 못 해봤으면 말을 말어. 상상을 초월하는 쇼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이 마을 구경거리라도 떴는지 사람들 걸음걸이에 조바심이 났다. 동네 사람들 종집합. 노래 부르러 왔죠. 노래자랑 한다며. 엄마 거 다 협찬받았어요. 아이고, 지금 살림살이 다 나가면 안 되네. 글쎄요, 한번 해봐야죠. 일단은 화이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름 한국 주식 뽑는다는 명 가수들은 다 모였는데 270명 정도. 270명? 예, 예. 너무 많아, 생각보다 너무 많아. 자신이 없어요. 예심 참가 인원만 수백 명. 노래자랑 예심 치르는 일이 본선만큼 길고 험난하다. 어디 말만 예심이지 경쟁 열기로 따진다면 본 무대보다 한 수 위. 무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 하시는 분 무대로 한번 나와보세요. 타고난 명가수만 뽑는 예심이 아니다. 일단 예심 분위기 부끈 날아오르게 할 즉석 춤판부터 벌리는데 이것이 다 점수에 반영된다고. 정 노래자랑은 가수 뽑는 가요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남녀노소가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의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본격적인 노래 대결. 고맙습니다. 현대 수고하셨다는 말만 있고 속 시원히 딩동댕이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배 떨어진 것 같아요. 좀 긴장해가지고. 1번 예심 했던 태양진 혼남을 했었는데 네 번째 도전이요. 전문화를 한 번쯤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요. 본선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 백발의 어르신도 피해갈 순 없다. 행여 가사 까먹을라 받아쓰기까지. 외고 또 외는데. 이번엔 심상치 않은 할아버지 등장. 노래보단 튀는 복장으로 승부할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합격이 많아요. 사람 수에 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십 년 예심 역사, 별의별 참가자 다 만나봤을 터. 헌데 요상한 차림의 어르신 앞에 심사위원도 웃었다. 잠깐만요.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오늘 노래 자랑을 위해서 뭐 손졌다 할 것 좀. 자, 일단 합격입니다. 노래는 못해도 용기가 가상하고 준비가 철저하면 합격할지어다. 이것이 인심 좋은 노래 자랑 예심 선발 기준이란다. 네, 저는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이렇게 합격을 해서 무슨 청례받은 느낌이에요. 남녀노소 연령 불문, 예심은 꿈의 무대. 열정 가득한 이들에겐 짧고 아쉬운 건 당연. 제 꿈 트로트 가수 되네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예심 채 끝나기도 전에 발길 돌리는 이들. 서운한 마음 달랠 길이 없다. 떨려서 잘 못한 건데 떨어뜨리고 진짜 심심해. 한 명만
더 껴주면 어디 덧나요? 아쉽게 땡이에요, 땡.